2024 OWCS 메이저 이제 두 번째 경기가 곧 시작됩니다. 먼저 등장한 팀 크레이지 라쿤입니다. 네, 크레이지 라쿤 일단 뭐 최근 경기에서 OWCS 아시아 결승에서 우승을 했을 정도로 최근 폼이 정말 어마무시한 팀이고 네. 뭐 그 중심에 뭐 립 선수도 있지만 이번에 OWCS 체제로 들어오면서 폼이 확실하게 오른 탱커와 힐러도 네, 어떻게 보면 덕을 톡톡히 봤죠. 맞습니다. 한국 지역에서 준우승에 머물렀지만 이후 아시아를 제패하면서 이번 메이저도 우승을 정조준하고 있는 크레이지 라쿤이 되겠습니다. 자, 모든 선수들이 입장을 완료했고요. 네. 립선수 어. 확실히 눈에 띄죠. 그러니까요. 확실히 네. 키가 커가지고 립선수가 예. 자, 크레이지 라쿤 최근 폼이 상당히 좋다. 그리고 스크림에서도 굉장히 좋은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아, 메이저 스크림 1황이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는 크레이지 라쿤인데 오늘 본 경기에서는 어떨지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자, 그리고 NA 지역 토론토에 이어서 메이저에서 주목해야 할 팀입니다. 북미 지역 맹주 MA팀입니다. 네. 물론 이제 북미 지역에서 1위 시드권을 받지 못했어요. 예, 아쉽게 이제 좀 결승전에 좀 패배하면서 준우승을 받고 2시드권을 받긴 했지만 결승전에 올라왔던 토론토 디파이언트를 꺾었던 경험이 있을 정도로 그렇죠. 예, 굉장히 좀 결출한 팀이고요. 뭐 일단 뭐 멤버만 놓고 봐도 해피 펠리칸, 호크, 라이어, 울트라 바이올렛까지 오버워치 리그에 대한 경험이 좀 굉장히 출중한 선수들이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쭉 여기까지 나왔거든요. 근데 지금 사실 기아르지의 디리한테는 캐서디가 지금 밀리면서 순간적으로 비트 밀고 들어옵니다. 여기까지 깔았어요. 자, 네, 포워주시 석양? 석양? 저 후방에 있거든요, 희성? 네. 석양의 킬은 없습니다. 포화! 그리고 포화 안죠! 와, 희상이 3킬! 그러니까 지금 왼쪽 뒤에 희상이 있는 걸 알고는 있었거든요? 희상 선수가 그걸 이용해서 오히려 방 안에서 썼어요. 네. 네. 야, 좁은 구간에서 저렇게 포화를 썼을 때 데미지가 더 극대화되는 게 파라의 포화 아닙니까? 아, 결국 해피의 벤처. 조합이 뭐 이런 식으로 좀 귀결되나요? 근데 이거 준비 선수가 앞쪽에서 KJ2만 잘 써도 좀 굉장히 각이 좀 많이 차단되긴 하거든요. 호크 오! 조심해야 돼요, 호크. 스트럭 반 정도 빠진 상태에서 일단 석양 폈습니다, 립. 자, 오지마 석양. KJ 혈투. 오지마 KJ 혈투. 자, 이거는 여기까지인 것 같죠? 3대1 교환이 나왔습니다. 추가 킬까지 나오고 있고 남은 벤처까지 잡아냅니다. 100대5. 100대5로 첫 번째 라운드 크레이지 라쿤. 뭐 살아갔으면 정말 아찔할 뻔했죠. MAT 입장에서는 자, MAT 지금 희상 전쟁이 살텐 사이에 가야 되는데 석양으로 한번 받아치거든요. 킬이 나오지 않습니다. 석양으로 시간 잘 끌었고 여기 깔렸고 맞대맞죠. 희상 올 수 있거든요. 이 정도면 맞대결 상황에서 일단 몸을 잘 피했고요. 크레이지 라쿤 왔어요. 아껴왔던 빛으로 집결 눌렀고, 뺏겼다. 불사도 깨졌습니다. 라이어 잡힙니다. 와, 이번에 100대0인데요 절멸로 립을 잡긴 했습니다만 그 이후는 결국 크레이지 라쿤이었습니다. 첫 번째 세트 크레이지 라쿤이 잡아냅니다. 남은 시간 40여 초 남았습니다. 1점 들어가기 직전의 화물 위치인데 한 번 더 와보나요? 가야죠. 욕심 나죠. 이거 어떻게 잡습니까? 왔습니다. 막으면 완막인데 어차피 시간도 조금 있고 거리도 좀 확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나왔거든요. 궁 3개입니다. 크레이지 라쿤 마지막 하단까지 2개 끌었다가 석양. 자, 석양으로 희상 한번 지켜줬습니다. 석양 키네티 호크. 호크. 큰일 날 뻔했어요, 호크. 근데 이거 빛을 찍고 여울까지 이거 견딜 수 있나요? 가거든요. 근데 포화에 받아칩니다. 빛의 힘으로. 빛의 힘으로. 근데 여우길. 안돼. 희상이 다 잡고 이거 완막인데요? 완막인데요. 진짜 5초 남았습니다. 마지막 호크까지. 그러니까요. 시간 끝납니다. 완막입니다. 이게 본체죠, 사실. 그렇죠. 들어오는 딜 자체가 다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실제로 들면 다릅니다. 궁극기가 좀 돌파. 차이가 나긴 해서 이거 한번 흘리긴 해야 되거든요. 너무 잘 흘렸는데요, 맥스? 여길 킬이 자, 립도 와! 킬 안 나와요? 비트 세이브! 그리고 여길 라이어 터지면 이거 비트 없어요! 호크도 위험합니다, 지금. 아, 끝내러 갑니다! 중력 붕괴 올라갔고 해피가 터집니다! 자, 이거 고속도로인데요. 쭉 갑니다. 맥스가 키네틱 쓰면 뒤로 흘렸던 그 타이밍과 네. 정말 립이 가나했는데 찍었던 그 비트가 완벽했어요. 쭉 갑니다.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포화로 장식합니다. 화물 안차 스코이 대형 크레이지 라쿤. 아, 이게 펠리카 선수 입장은 상대는 안 아키어봤는데 나는 바트 키우고 너무 힘들거든요. 포화 안쪽. 자, 직결로 정렬로 잘 빠졌어요. 그래도 MAT. 네. 근데 립의 서사 립이 마무리 됐습니다. 아, 근데 진짜 포화 집결은 너무 잘 흘렸는데 마지막에 걸리네요. 마지막에 립
호크만 살려, 호크만 살려. 호크? 호크? 절멸, 절멸, 절멸. 켰어요, 절멸 켰어요. 근데 자요? 근데 산 것만으로도 이건 감사해요. 그쵸. 네, 바로 이거 템포 이어가요. 태그 달리면 이거 못 밀기 때문에. 근데 걱정거리가 있다면 아직 칸칸이라서 맥스가 살면 나노 채우고 온다는 거죠? 맥스 살았어요. 맥스 살았어요. 그리고 슈의 나노 강화제 94%, 자, 95%. 급하게 터치한 인원을 상대로 포화가는 터치가 아, 녹였어, 녹였어, 안 되네요. 네. 자, 마지막에 또 맥스를 잘 보내기도 했습니다, 해피가. 자, 비트로 무조건 찍어 눌러야 되는 엠베이트거든요. 복제. 자, 후크 수면 1벤. 다 들어갔고 킬이 나오지는 와, 않았습니다. 이거 참았어요, 이거. 네. 자, 근데 반대편, 반대편. 오버클라! 캔슬! 아, 희상. 아, 그리고 광천진 쪽으로 울트라바이올렛까지 보냈고요. 진짜 잘 참고 쓴 건데 이게 캔슬란 말하뇨. 오늘 희상은 공중을 지배합니다. 이러니까 무슨 님이 정말 잘해요. 정말 기복도 없고 꾸준한 완벽한 메인들인데 네. 옆에 슈퍼스타가 있다니까요. 그러니까요. 이제 시간은 52초. 그래서 두 선수가 또 이제 잘 맞는 것 같아요. 묵직하게 꾸준하게 해주는 님이랑 슈퍼플레이 계속해서 만들어낸 희상. 네. 네. 자, 절멸 있는 호크 그리고 펠리칸의 포화도 곧 준비됩니다. 근데 여기 나노가 있다는 거예요, 라쿠는. 그리고 펠리칸 선수가 힘들다고 말씀드리는 게 라마트라, 바티, 루시우라 케어를 거의 못 봤는데 와! 네. 와, 립은 그냥 항상 상수예요. 네. 꾸준하다니까요? 아니, 계속 못하잖아요. 네. 저 풀 언제 꺼져? 그러니까 이, 하나 더? 이래서 이래서 어우 와! 네. 어차피 마지막 한 달 그냥 썼죠. 네. 바티, 루시우의 케어 받기 어려운 상대가 캐서디 에코면 너무 좀 힘들지 않았나라는 생각은 드는데 자, 그래서 마지막 한번 절멸을 켜보는데 네. 아, 와라! 석이야? 아, 그 와중에 또 재웠어요. 와라 했고 갔지만 본인이 갔고 결국 막아냈습니다. 2점까지 허용하지 않습니다, 크레이지 라쿤. 그나마 특집컬까지. 예, 그나마 지금 뭐 이제 루시우여가지고 뭐 금방 오긴 할 텐데 한번 저지는 잘해냈습니다. MAT 필벤. 예, 문제 저기 안하고 올라가고 있어. 저거 크요. 예, 슈존이 이미 성사가 돼가지고 아 그래서. 이 안쪽, 호텔 쪽 돌아서 나갑니다. 돌아서 나갑니다. 아 근데 이거 호크가 너무 불뚝이 됐어요. 2층에 아나가 다시 잡아서 네. 막으로 가봤는데 그냥 얻어맞기만 했고 그쵸? 여우길까지 저 방 안에서 버텨도 호텔 방 안에서 어떻게 여우길까지. 어 근데 어느새 여기까지 지금 접근을 했거든요. 네. 뒤로 물러납니다. 이러면 나노 오죠, 나노 오죠. 아 맥스의 생존력. 네, 나노 오고 나노 용검이죠. 여우길 쓰고 우리 한번 막아보자 하고 여우길 쓰고 들어가면 바로 나노 용검으로 나노 용검! 하나, 하나 쓰란 거 둘! 문제는 여우길 이렇게 써버려서 네. 미래가 노퓨처. 사실 나오지 말아야 될 단어 중에 하나가 바로 그 노퓨처거든요. 네. 자 이거 A는 가져오고요. 자 결국 말씀해주신 대로 게이지 높이고 있습니다. 자 이거 견딜 수 있는 거는 해피와 펠리칸이 좀 해줘야 돼요. 나이어의 비트가 올 때까지. 네. 네. 버텨야 됩니다. 오버클럭 완성. 자 그럼 슈 나노 벌써 거의 60%. 예. 근데 원시의 분노도 완성이 됐단 말이에요. 생존력 더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오버클럭 그냥 흘려야죠. 흘려요. 슈! 시간 막힌 슈면총 비트 갑니다. 비트 찍고 푸쉬! 푸쉬! 자, 안쪽까지 자 앞뒤로 잡았거든요. 자 근데 원시의 분노로 어글 피포하고 밀치고 밀치고 자 무리하면 안 되죠 맥스? 그래서 핵심은 나눕니다. 잘 빠져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립이 또 라이어 잡아서 이거 비트 못 쓰고 이한테 지면 리스포 꼬이거든요. 나노 맥스. 아, 와 완전 조절이. 2층까지 맥스 더블킬. 아, 트리플킬. 원점프 원킬이에요 이거. 자 그래서 아, 아 또 잡아. 또 아, 또 슛입니다. 끝났어요. 못 버텨요. 탱커가 없습니다. 살 수가 없어요. 아, 와, 와. 아니 이게 왜 이렇게 무섭다고 크레이지 아쿤. 약간 지금 보디 체험하는 것 같아 지금. 아니 얼굴 보였다면 가요. 화물하차 여기서 경기 끝. 스코어 3대0 시원아웃 크레이지 라쿤입니다. 아 너무 잘하네요. 모든 포지션에서 하드 캐리를 할 수 있는 선수들이 포진되어 있는 팀 크레이지 라쿤이에요. 아, 운영도 완벽하고요 턴 조절도 완벽하고 뭐 자리 먹는 그런 뭐 슈 선수의 포지션은 워낙에 일품이었지만 오늘 뭐 수면 충분수 많이 나왔고 네. 거기에 오늘 희상의 파라까지 아, 립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그쵸. 초롱 선수도 오늘 비즈 타이밍 완벽했고 네. 네, 그 들어가서 같이 어그로 끌어주다가 딱 본인 생존력 요즘 루시우들 공격점 거의 보통 가는데 네. 그런 생존도 완벽했고 그냥 어우, 사실 아시아 보면서 너무 잘한다 였는데
지금 이 경기를 보면서 든 생각은 와 그것보다 더 잘해질 수 있구나. 이 팀 미쳤다. 예. 와 소리가 절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떤 표현이 필요할까요? 이 팀한테 누구랑 붙어도 질 것 같지 않아요.